감자랑 당근이랑 기가 막히죠? 안녕하세요. 호주알비입니다. 오늘은 소고기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뭐 만드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손님이 오거나 파티가 있을 때 만들어내면 아주 인기가 높은 그러한 요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소고기는 한 600g 정도 준비했고요.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밀가루 옷을 입힐 거기 때문에 물기가 있으면 좀 찔척거려요. 자, 이렇게 페이퍼 타월로 물기를 좀 제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칼로, 아무래도 소기름은 별로 안 좋잖아요. 기름 부위 이렇게 좀 잘라내시고,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기름 부위는 과감하게 잘라주세요. 호주의 고기들은 연하고 참 좋은데 가끔 보면 기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리를 할 때 기름 있는 부분은 조금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 스튜를 하실 때 고기는 아무 고기나 상관없어요. 오래 푹 끓일 거기 때문에 뭐 소고기 굳이 뭐 그렇게 좋은 부위, 비싼 부위 이런 거 안 사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기름을 제거했으면 큼직큼직하게 잘라 줄 거예요. 이거 스튜를 하실 때 고기가 너무 작으면 나중에 씹히는 맛도 없고, 어차피 슬로우 쿡을 할 거기 때문에 고기가 굉장히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다 썰었으면 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후추를 조금 뿌려주시고, 소금도 좀 이렇게 간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신 다음에 여기다 밀가루를 좀 이렇게 넣어줘요. 자, 이렇게 되면 고기 준비는 됐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고기를 잠시 놔두면 소금하고 후추가 좀 골고루 배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야채를 다듬어 볼게요. 오늘도 요리는 간단하지만 마찬가지로 야채가 다듬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감자도 이렇게 굵직굵직 썰어 주시고, 여기 스튜에 들어가는 그 야채는 어떤 걸 넣어도 좋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다 가지를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호박을 넣어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채소는 여러분들 기호에 따라서 아무거나 넣어도 무방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다 이용하시면 돼요. 당근도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썰어 주시고, 버섯은 이렇게 반씩 잘라 주시고요. 여기다 뭐 표고버섯을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 팽이버섯 넣으시는 분도 있고, 뭐 버섯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버섯도 이용하시면 돼요. 자, 양파도 이렇게 하나를 4등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재료는 뭐 거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소고기 스튜에 저는 감자나 양파나 뭐 이런 것도 많이 넣어요. 많이 넣는데 꼭 빠지지 않고 넣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양배추 새끼 같이 생겼죠? 아, 어느 날부터 이게 스튜에다 넣어갖고 먹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반씩 잘라주시면 돼요. 제 채널이 어느덧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네요.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저도 구독자 500명이 넘어가네요. 어떤 분들은 뭐 두세 달 만에 10만 명이 되고 뭐 몇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저하고는 거리가 좀 먼 얘기죠. 자, 이렇게 재료 준비가 다 됐어요. 자, 재료 준비가 다 됐으면 이제는 시작해야겠죠? 자, 그럼 한번 요리해 볼까요? 자, 이제부터 스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불을 켜시고 소금 없는 버터를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밀가루 옷을 입혀놓은 소고기를 넣어주세요. 자, 여기다 올리브 오일도 조금 뿌려주시고요. 고기가 어느 정도 노릇노릇 이렇게 익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넣어줄 거예요. 감자하고 당근. 이렇게 버터, 녹은 그 버터 기름하고 소기름하고 올리브유 이걸 이렇게 감자하고 당근에다가 이렇게 살짝 익혀줘요. 자, 이때 불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뭐 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시는 게 타지 않게 잘 조절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살짝 볶아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야채를 다 집어넣어줘요. 그 다음에 소고기 육수를 두 공기 정도 넣어줍니다. 그 다음 이게 뭐냐면 토마토 퓨레예요. 이 토마토 퓨레는 보통 그 여기에다가 토마토를 넣어서 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토마토 퓨레를 사용해야 되는데 요거 만드는 법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 한번 올릴게요. 캔으로 마트에 가면 파는 것도 있는데 뭐 만드는 법이 간단하니까 집에서 그냥 만들어 드셔도 돼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 준 다음에 이때 불은 강불로 해주세요. 강불로 해서 끓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중약불로 줄여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은근히 슬로우쿡으로 하시면 되는데 보통 지금 이 상태에서 끓기 시작하면 은근한 불에 한 30-40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불이 세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보글보글 올라오면 이렇게 파슬리, 말린 파슬리, 검 파슬리를 좀 이렇게 많이 넣어줘요. 이 파슬리를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생 파슬리를 넣는 것보다 이렇게 건조된 파슬리를 넣는 게 훨씬 풍미가 더 좋아요. 이것은 할비가 그동안 만들어 먹어본 경험을 말씀해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뭐 향신료는 뭐 사람들 취향이 다 다르니까 많은 걸 뭐 다른 거 다 가감해도 되지만 제가 하는 요리는 오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근하게 푹 끓여가지고 지금서부터 한 30분 정도 은근한 불에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자, 스튜가 정말 잘 됐어요. 자, 이제 한번 담아 볼게요. 감자랑 당근이랑 기가 막히죠? 자, 스튜가 아주 맛있게 완성됐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잘라놓은 빵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드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토마토
소고기 스튜를 만들어 봤습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모이는 자리에서는 이런 요리 한번 해 놓으면 아주 인기가 많답니다.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저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새로 제 채널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